여러분, 이걸 제대로만 하면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원하는 만큼의 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딱 각인돼서 그냥 자동으로 상상이 되면요.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성공, 그게 너무 당연하도록 그 정점을 찍어줄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더 긴 말이 필요가 없죠. 당신은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결정적인 한 줄로 많은 이들의 삶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메시지 정말 잘 들어주신다면 성공이 간절하신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자, 여기 땅바닥에 폭이 30cm 되고 길이가 10m쯤 되는 널판지가 놓여 있는데요. 누구나 이 널판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실험의 조건을 바꿔볼까요? 널판지를 들어 올려서 높은 빌딩 옥상에서 건너편 다른 빌딩의 옥상까지 걸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이 널빤지 위를 건널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 두 걸음도 못 가서 다리가 후들거릴 겁니다. 아무리 의지를 쓰고 용기를 내도 못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확히 똑같은 널빤지인데 왜 땅에 있는 널빤지에서는 걸을 수 있고 공중에 있는 널빤지에서는 못 걷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널빤지가 땅바닥에 놓여 있을 때는 끝까지 쉽게 갈 수 있다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널빤지가 공중에 떠 있으면 아무리 바뀐 게 없어도, 아니 심지어 널빤지가 훨씬 더 튼튼해졌을지라도 그 위를 걸을 수 없다고 상상합니다. 떨어질 것 같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떨어지면 벌어질 끔찍한 모습이 막 그려지고요. 할 수 없다고 상상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어찌됐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상이 안 되면 실제로 할 수 있고 없고랑 아무 상관없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아찔한 고층에서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를테면 높은 곳에서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청소를 하는 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너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리가 덜덜 떨리는 증상은요, 마음속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상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도 상상이 안 되면 바랬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상상은 언제나 의지를 이깁니다. 제가 예전 영상 게리 비숍이 말했던 인생을 바꾸는 여섯 문장에서 나는 그럴 의지가 있다 라는 문장을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다면 부단히 나아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럼에도 어렵다, 일단 하는 게, 그 의지를 먹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다 라는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진짜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의지, 그 이전에 상상입니다. 상상력이란 건요, 막 선택받은 누군가에게만 있는 그런 특별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상상은 우리한테 그냥 공기예요. 공기. 우리는 상상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아니요, 상상의 범주는 진짜 넓어요. 여러분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어떤 상, 이미지만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믿음, 이것도 다 상상입니다. 그래서 상상이 무서운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재생되는 이 상상, 내면에 피어오르는 자기의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 재생되는 상상은 딱 한 가지, 이 자기 암시로 밀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준 에밀 쿠에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에밀 쿠에가 주창했을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에밀 쿠에의 이 말은 진짜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뭐 한번 생각해볼게,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그래서 소수만 관심을 갖고 그 소수 중에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성공을 소수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만 하면 사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원하는 만큼의 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딱 각인돼서 그냥 자동으로 상상이 되면요. 그러면 사실 더 이상 제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사람은 이미지, 그림이 진짜 저절로 생생하게 떠올려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 그림에 맞는 인생을 향해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로 정말 어려워하시는데요. 의지랑 상상이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이 의지라는 건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그걸 해내겠다, 해낸다 진짜 라는 문장으로 표현되는 여러분 삶에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손에 쥐고 놔주기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엔 힘이 들어가죠. 결의와 다짐, 기대, 노력, 가슴이 뛰지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한 그 상태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 이제 힘이 들어간 의지라고 하거든요. 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의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은요, 그러고 싶겠지만 그게 그렇게 진짜 될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일엔 특정한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총 4가지예요. 1. 의지와 상상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상상이 이긴다. 2.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상상의 힘은 의지의 제곱으로 의지를 잡아먹는다. 3. 의지와 상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힘은 의지와 상상이 더해진 만큼이 아니라 곱해진 만큼 커진다. 4. 이 상상은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에 따라 움직인다. 네, 이래서 제가 잠재의식을 강조합니다. 저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지만 영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되죠. 그리고 잠재의식보다는 무의식을 일상생활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편의상 무의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하지만 무시되는 진짜 나, 나라는 사람의 자아, 이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네, 우리가 이 무의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의지와 합이 계속 안 맞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상상이 의지를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무의식은 평소에 우리가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죠. 술 취한 어떤 사람이 마치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절대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을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뭘까요? 무의식은 우리가 겪는 온갖 작고 하찮은 사건들과 생각들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뚜렷하게 기억하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보이고 들리는 그대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여러분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파 보인다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간다고 해볼까요? 처음엔 뭐지? 하겠죠. 그런데 이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딘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플 만한 그 어떤 특별한 일도 없는데 말이죠. 듣는 걸 거르지 않고 받아들인 무의식이 자동으로 여러분이 아픈 걸 상상하게끔 만들었고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가 하고 믿게 되는 것도 상상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막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더라도 믿는다는 건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상상은 자기 암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아픈 것 같아 라고 계속 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암시를 거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암시를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좋고 나쁨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암시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암시에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남의 말에 내가 정말로 아픈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 영향 없이 나 안 아픈데 그거 내 얘기 아니야
라며 걸러낼지, 이건 완전히 100% 여러분이 무의식을 얼마나 세팅해 놓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픈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진짜로 아프면 단련되지 않은 무의식이 이제 이 말을 자기 암시로 전환을 해서 딱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주입하는 생각, 의도가 나에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자기 암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무의식을 제대로 세팅해 놓아서, 그러니까 단련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의 암시를 자기 암시로 전환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한테 닿는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확히는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로 그럴 의지가 있는 것만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시간을 내야 합니다. 정확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직전, 그리고 틈틈이 자기 암시를 해야 합니다. 뭐로요?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으로요. 네, 이제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 자기 암시는 잠들기 직전, 아침에 눈을 뜬 직후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두 눈을 감고 차분한 목소리로 천천히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의지의 표현들, 눈에 막 힘주며 말했던 내가 이거 진짜 꼭 무조건 한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을 집중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나에게 오고 있다,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정체성에 대한 모습도 문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혹은 내가 그것을 하러 가고 있다, 이러면요, 상상이 저절로 됩니다. 힘주지 마시고요. 그게 나에게 진짜로 오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오로지 그게 나한테 오기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걸 스스로 알 수 있게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도록 해보세요. 이걸 해두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금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루고 나서 어느 순간 딱 보면, 아,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했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글을 써서 어떤 상을 받고 싶은데 상을 받는 모습까지는 그려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꿈 같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상을 받겠다라고 의지의 표현을 쓰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조바심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 암시를 깨달은 그는 이런 문장을 지었습니다. 나는 매일 글 한 줄을 쓴다. 그리고 그 상을 받으러 가고 있다. 그는 상상 속에서 어떤 차에 올라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글을 쓸 겁니다. 창밖의 풍경이 계속 바뀌네요.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차는 그 상을 받는 곳에 도착해 있겠죠. 그냥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굳이 이런 특별한 것들이 아니어도 됩니다. 50억 자산가가 되고 있다,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의지를 개입시키지 말고 그냥 편안히, 아, 나는 그렇게 되고 있다, 되뇌이세요. 50억이 아니어도 건강이 아니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일어난 직후, 잠들기 전 말고도요, 때와 장소, 기분 상관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암시를 하는 거죠. 그러다 가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하는 짓인지 근거가 있습니다. 이 자기 암시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자 도구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실 늘 자기 암시를 되뇌이며 살아가거든요. 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내면의 말들, 보통 속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암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도구로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세팅을 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딱 잡아놓아야 해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숱한 자기 암시로 떠오르는 그 상상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않은 일은 여러분 현실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상을 길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길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상상은 그냥 야생마처럼 날뛰거든요. 이 말에 올라탄 사람은 어떨까요? 그 말이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그 상황에 맞춰 맥을 못 추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그 상태를 불안한 상태, 두려운 상태, 일명 내가 나를 모르겠고 나의 길이 도대체 뭔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는 불만인 상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네, 순서가 잘못됐죠. 말이 그러고 있는데 기수가 중심도 못 잡고 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게 마구 뛰어다니다간 결국엔 말도 사람도 도랑에 처박히게 된다. 잘 들어라. 기수가 말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잘 다루기만 하면, 그러니까 기수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말로 달라진다. 이제 말이란 녀석은 기수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따르게 된다. 네, 여러분 안에 야생마를 여러분이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길들이세요. 상상, 자기 암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한번 시험 삼아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10초도 안 들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아무 때나 말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머리에서 자동으로 막 재생되는 그 온갖 산만한 상상이 여러분의 고든 의지, 절실한 그 의지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지는 있는데 잘 안 된다. 이게 다 자기 암시로 무의식을 세팅해 놓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진정으로 바라는 그 일이 여러분의 무의식 진짜 제일 밑바닥, 그 원천, 뿌리에서부터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라고 계속 스스로 말해주시고요. 정말 어렵지도 않은 차원이 아니라 너무 쉽죠. 아니, 그렇게 쉬운 거 해서 다 되면 사람들 다 성공하지, 그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쉬운 걸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만 성공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한 건 너무 단순하다고 신뢰하지 않죠.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서 각주에 각주를 달아 어렵게 어렵게 설명하는 이론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말이 늘 설득력을 잃는지도 모르겠어요. 상상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도 간단해 보이시나요? 그런데요, 이 상상은 사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 것으로 여기고 상상하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더 어려워요. 꽤 오랜 날들을 스스로 되뇌어야, 아, 진짜 내가 그걸 하고 있구나, 그걸 하러 가는구나, 이게 실감이 됩니다. 네, 단순하지만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오늘부터 하셔야 하는 겁니다. 모든 날이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그걸 하러 가는 길이라고, 이걸 진짜 편안하게 계속 계속 반복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뭐라도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정말로 그 상상을 눈앞에 갖다 놓았을 때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이러려고 그랬었구나. 네, 이걸 듣는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 더 좋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시다면 성공한 하루가 됩니다. 아침이면 그냥 늘 보는 풍경, 만나는 사람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뭔가를 하는 나, 이런 것들은 당장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뀌면, 아니 정확히는 여러분의 상상이 바뀌면 그것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거거든요. 아예 다른 것들이 됩니다. 남들 눈에 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도 이 무의식이 하는 상상을 잘 길들이면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간까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삶의 재질, 질감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는 거고요.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나는 정말로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진심으로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다른 이유. 첫 번째, 진짜 죽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여러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을 때 이래요.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말 많이 듣는 그놈의 마인드 세팅, 그 본질이 진짜 무엇인지 최대한 쉽고 정확하게 짚어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본질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신기하게도 뭐든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정말로 좋아지고 있다.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뿐입니다. 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실은 다 좋아지고 있거든요. 어제보다, 그 엊그제보다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난 진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상황도 뭐 똑같고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은 더 나아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분들은 필히 오늘 영상을 다 듣고 일부를 보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한 지금 그 인생이 맞는 건지, 정확히는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밀려드는 걱정과 의심,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저 밀어낼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 암시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 자기 암시는요, 뭐 이상한 요술이나 마술 같은 게 아닙니다. 말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모든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저 자기 암시를 통해 무의식을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의식은 어떤 방향을 딱 잡고 여러분 몸과 의식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기울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그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뭐 의지의 표현,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상상을 하셔도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강한 집념도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근원, 저 깊은 곳에서 강한 의심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여러분이 진짜 바랬던 것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건 마치 해변에서 모래를 한 손 가득히 잡고 있을 때 힘을 줄수록 모래알들이 여러분 손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예요. 굳이 특별한 어떤 걸 막 애쓰면서 쫓지 않아도 그저 하루하루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상상하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 뿐입니다. 이건 저자인 에밀 쿠에 뿐만 아니라 밥 프록터 역시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스스로를 먼저 바꾸면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외부의 상황, 사람,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막 매달리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시간, 즐거움, 어떤 일에 대한 여러분의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다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보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정말 순수하게 그냥 내가 혹시 불평, 불안에 휩싸여 있는 건 아닌지 나를 먼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내 모든 에너지를 나를 개선하기 위해 쏟아 부어보세요.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작 나를 위한 것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괜히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딱 구별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공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한 가지 비슷한 점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한 자기 암시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1부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리고 내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쭉 자기 암시를 일삼아 왔다고요. 그 암시로 내 무의식에서 튀어나온 모든 상상들이 오늘 여러분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잡생각, 오만가지 생각에 불과한 마치 코피 풀린 망아지 같은 이 무의식 상상을 이제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잡아서 세팅을 하셔야 해요. 이건 자기 암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내가 나의
나에게 해주는 말은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불면증이 뭔가요? 나는 잘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더 잘 수 없어요. 반대로 잠을 잘 자는 사람은요, 잠 자려고 누우면 곧 잠든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내 머리는 진심으로 잠을 자고 싶지. 그런데 잠이 진짜 안 오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무의식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진심으로 잠을 원해도 여러분이 절대로 자각할 수 없는 이 무의식은 은연중에 나는 잘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진심으로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의식이 다른 이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짜 죽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뭐 되면 진짜 좋긴 한데 안 된다고 해도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아직 여러분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제대로 각인되지 않았을 때 이래요. 소프트웨어가 아직 다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에 부자의 소프트웨어 아니면 성공 소프트웨어 이걸 깔아보려고 각인시켜 보려고 100번씩 말하고 쓰고 해보셨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설치 중 99%라고 떠있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이 다 깔린 게 아니잖아요. 100%라고 뜬 다음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그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거의 80-90%는 무의식에 각인시킨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깔렸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내 무의식의 소프트웨어 완전히 갈아 끼웠지 라고 정말 당연하게 생각이 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너무 당연하게 생각될 때, 그때 설치가 제대로 그리고 완전히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무의식 가장 밑바닥 그 뿌리에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로 신뢰를 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이렇게 잡긴 했는데 내가 이걸 실제로 할 수는 있나?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무의식의 원천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죠. 아니요. 노력은 그냥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평생 죽도록 노력하는데 평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루 5시간밖에 안 자고 이렇게 죽도록 노력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형편이 힘들지? 지금 2잡을 하고 있는데 잠을 3시간으로 줄이고 이제 3잡을 해야 하나? 이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들이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서 그 그림이 진짜 당연하다고 스스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제하고 저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수많은 자기개발 방법론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좋은 방법인 것들은 이미 영상으로도 소개드린 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걸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나쁜 습관이 안 고쳐져요? 계속 나를 그냥 놓아버리게 되나요? 그냥 두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있다, 한 번 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 수많은 자기개발 통제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맞는지부터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하려고 이렇게도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게 뭐든 나에게 맞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미라클 모닝이랑 찬물 샤워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의식이 먼저 세팅되는 게 먼저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기암시는요, 그 모든 자기개발, 성공, 그 밑에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격언, 문구, 학원을 접해도 이만한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죠. 이 자기암시의 위력은 어차피
여러분의 상태가 증명할 겁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나라는 사람의 공기 흐름이 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편안하게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그 느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를요? 수많은 자기개발 프로그램 중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가장 편안한 것, 그래서 나를 그 어떤 내가 바라는 레벨로 올려줄 그게 뭔지 그냥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100번 쓰고 읽기를 하시든, 누군가 말하는 미라클 모닝과 명상을 하시든, 찬물 샤워를 하시든, 여러분 에너지에 딱 맞는 걸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정말 단단한 신뢰가 없으면 이 모든 방법론은 다 소용없습니다. 얼마간은 막 애써서 버티면서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자기 암시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방법론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 자기 암시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모든 방법들, 그리고 여러분의 성공까지,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자기 개발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쩌면 좀 진부하고 하나의 트렌드 같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삶의 방향을 정확히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끄는 모든 게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 잠깐 하고 그칠 만한 것들에 발을 담궜다가 아 이건 아니네 빼면서 스스로 또 아 나는 역시 안 되네 이렇게 상처받는 이 무한한 순환의 고리, 이거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의 자기 암시에 아 나는 안 되네 이건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래 결국 잘 되려고 일어나는 일이다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새벽 기상, 찬물 샤워, 이런 것도 다 여러분께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일주일에 한 권씩 종이책을 읽는 것보다 매일 오디오북을 듣는 게 더 편한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새벽에 기상하는 게 직업 특성상 힘든 분들 있죠. 아니면 정말 이상하게 새벽 기상하는데 더 피곤하고 하루 능률이 더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찬물 샤워하는데 자꾸 몸이 어디가 아픈 분들이 있고요. 다 각자에게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게 자기개발이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탈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강하다, 강인한 사람이다 라는 건요, 나에 대한 조용한 믿음이란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기 암시가 익숙한 사람들을 보면요, 어느 순간 자기만의 삶의 이유를 만듭니다. 목적이 생긴 그 순간부터 강인하게 삶을 유지해요. 목적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도 일단 하고 계속 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그 하루하루의 습관, 선택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 거고요.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땐 참 힘들고 한 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던 하루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정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그냥 매일 말하세요. 아침, 저녁 이렇게만 말하셔도 좋은데요. 그냥 그런 거 정해놓지 마시고, 이건 정말 1초면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틈날 때마다 생각에 여백이 생기는 순간, 그래, 내가 진짜로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속으로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면, 그렇게 되기 위한 좋은 습관들이 알아서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꼭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날 목적을 찾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이 보일 거고요. 그렇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목표를 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그 어떤 과한 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주먹 불끈 해낼 거야. 무조건 어떻게든 하고 만다는 그 팽팽한 긴장감은 쓰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난 이랬는데, 이런 말, 이건 정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부디 생각을 감독하는 겁니다. 방향이 안 잡힌 무의식은 굉장히 빈번하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을 괴롭게 할 거거든요. 뭘 해도 의심이 들고 아닌 것 같고 불편하게 불안하게 만들 거고요. 그러니 그동안 살아오며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게 늘 품고 있었던 진짜 그 거지 같은 파멸적인 생각들, 이걸 새로운 자기 암시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자 에밀 쿠에가 소개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들의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대략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미지겠죠. 그 신들이 보기에 인간의 두뇌와 능력이 점점 똑똑해지고 강해져서 위협적일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능력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숨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히 숨길 곳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곳, 깊은 곳에 숨겨둬도 인간들은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낼 것 같으니까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의 눈을 피해 이 능력이라는 걸 숨길 곳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인간들이 절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장소, 네, 그 모든 능력이 숨어 들어간 곳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쉽게 예스하지 말하는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중에 이런 글 봤어요. 협상으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의견을 좁혀가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무의식을 전부 일치시키세요. 내가 나와 친해져야, 내가 나를 도와줘야 결국 다 순조롭게 풀리니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두 개 문장을 말해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진짜 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울면서 비 맞으면서 뒷걸음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